1912년 4월 10일 꿈의 선박 타이타닉호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2200여 명의 인원이 타이타닉호에 탑승했죠. 타이타닉호의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을 비롯해 항해사들, 선박보초, 배를 직접 설계한 이와 선박회사를 소유한 이, 배를 움직이는 화부들, 통신을 담당하는 직원들, 그리고 각각 1, 2, 3등실에 오른 수많은 승객들. 뮤지컬 타이타닉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타이타닉호에 오른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등객실 승객 중에는 영국과 미국의 유서 깊은 집안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기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스트라우스 부부는 지중해 휴양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탄 상류층 승객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스도로는 뉴욕 메이시 백화점의 공동 운영자이면서 미국 하원의원을 역임하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함께 승선한 아내 아이다와는 유명한 인꼬부부였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구명보트에 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린아이와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요. 그를 지켜본 아내는 자신의 하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코트까지 건네주게 되죠. 그래서 그 둘은 배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약자에게는 배려하고 또 희생할 줄 아는 진짜 어른들의 경이로운 사랑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류층의 삶을 동경하는 아내 앨리스와 함께 배에 오른 에드가는 철물점을 운영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인물이에요. 승선하면서부터 계속 들떠있는 아내를 말리느라 티격태격하지만 아내에게 이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여행을 준비한 자상한 남편이기도 하죠. 실제로 2등실에 탑승했던 재봉사와 벽돌공 부부에게 영감을 받아 이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앨리스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에 무척 솔직하고 열정적인 여자예요. 1등실 승객들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고 자신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를 꿈꾸는 모습이 조금은 철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요. 미워할 수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 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타이타닉호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과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2등실 승객에는 기업과 교수, 사업가, 그리고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중산계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찰스와 그의 약혼녀인 캐롤라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른 영국인 부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요. 극 중에서 저희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미국에서 결혼할 계획으로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커플로 나오죠. 찰스와 캐롤라인 커플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뮤지컬 타이타닉에 맞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탄생된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딸이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혼자 찰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타이타닉호에 승선을 하게 돼요. 아마 캐롤라인은 겉으론 굉장히 얌전하지만 되게 당차고 아주 강한 여성인 것 같아요.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이민자들을 특히 3등실 승객 중에 다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귀해 땅 미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꿈꿨겠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출신이나 뭐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었는데 제가 맡은 짐 파렐이 바로 그 아일랜드 출신 승객 중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제임스 짐 파렐이라는 인물은 사고 당시에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객실로 찾아가서 상황을 알리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극 중에 세 명의 케이트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맡은 케이트 맥고원이라는 캐릭터는 미국에 가서 메이드가 되기를 꿈꾸면서 타이타닉호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타이타닉호에는 아일랜드 출신의 케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케이트 맥고원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미국 이민길에 올랐을 거예요. 올 연말에 진짜 타이타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감동을 선사할 뮤지컬 타이타닉 11월부터 샤롯데 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